2018년도 2차 한정 요한의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회사통신에 사용되는 글자의 철자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F 나오면은 박스일까요? 앞에 보시면은 박스가 아니라 팍스트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건 틀렸습니다. 그 킬러 맞고요. 라디오 R 아닙니다. 로미오 S 시에라 V 빅토리 아니죠. 빅터 Y 양키. 그러면 총 옳은 것은 3개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자들을 그대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숫자에 대한 철자가 나옵니다. 숫자에 대한 철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통보 부호가 나옵니다. 통보 부호도 이제 뒤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는 이제 통신 응답할 때를 배우겠습니다. 13페이지이고요.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제 응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해라. 오른쪽에 있는 표지를 주의해라. 라고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응답을 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 부과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yes, no만 나오게 된다면은 혼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뒤에 붙여줌으로써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